국내 최대 야구용품 전문 리뷰 채널 우리는 아저씨 야구예요. KT 이즈 시그니처 글러브입니다. 콜라보 글러브. 시크해. 이게 우리 국내 최대 야구용품 전문 리뷰 채널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꺼냈더니요, 야구용품을 리뷰를 하러 프로야구 경기장에 와버렸습니다. 여기 KTV 주구장이에요 여러분. 와 진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바닥에서 바닥에서 이거 이런 그림을 뭐 야구 용품 리뷰고 뭐 뿐만 아니라 그죠? 이런 데서 지금 컨텐츠 하고 있는 사람이 없죠. 그것도 관중석도 아니고. 네, 관중석도 아니고요. 저희가 오피셜로 KT 위즈 구단과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성공한 유튜브 채널인가 봅니다. 모든 건 다 야구원 씨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야구원 씨 용품들 되게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이번에 글러브가 새로 나왔단 말입니다. 새로 나왔는데 굉장히 특별한 글러브가 나왔습니다. KT 위즈 야구원 씨 시그니처 글러브입니다. 이게 야구장 안에서 파는 야구샵들에서 파는 글러브들은 솔직히 말하면 뭐 질이 그렇게 좋은 글러브들은 그동안 안 팔았어요. 네. 왜냐면 애기들 뭐 공 잡고 그냥 기념품 기념품 네.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그런 글러브는 아닙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누벅입니다. 세모로 되어 있는. 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KT에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주제만 주셨어요. 주제만 프리미엄 야구용품. 네 프리미엄 야구용품이라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가까운 화성에 계시는 자기아즈 사장님 꼬셔서 네. 자기아즈 또 저희 이렇게 해서 두 개가 KT즈에서 컨펌을 받아서 협업으로 제작을. 자 이렇게 신발하고요 글러브가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는 자가즈 신발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거 핑크색 그 자가즈 신발을 계속 그것만 신어요. 너무 좋아서 계속 이것만 신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왔는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네 자가즈 시그네처의 디자인입니다. 허리케인이야. 네, 뭐 있어요. 하여튼 그거. 네, 그 디자인 이게 뭐 폭풍 치는 그거예요. 하여튼 그 디자인이고요. 이게 홈. 이거 홈 어웨이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KT 위즈의 자수가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거 샤보도로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샤보도로 해서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이게? 60부터 10 단위로 이렇게 끌었어요. 넣을 수 있는 옵션은 다 넣었어요. 깔창 옵션도 그렇고 뭐 깔창 높은 거? 네 높은 거 커 보이는 거? 키까지 생각해 주 쿠션 있는 깔창. 실제로 여기 KT 위즈 장성우 선수가 이걸 보고 주문했어요. 그래요? 네. 사실 이거 너무 비싸서 함부로 맞추기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자가즈 신발 한참 리뷰할 때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거의 40만원 돈 육박하는 예, 수준의 신발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그때는 오더만 진행을 했었고요. 맞아. 근데 이게 지금 28만원인가? 28만원에 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소비자가보다는 많이 저렴한 엄청 싸게 파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한테도 좀 설득을 했죠.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이게 지금 KBO 역사상 프로야구 팀하고 야구용품 브랜드하고 처음 하는 협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일인데 좀 저렴하게 가자. 저렴하게 가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28만 원이라고 적어 놔도 사람들은 뭐야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아는 분들은 진짜 아실 만한 그런 거기 때문에 28만 원 이상의 어떤 그 뭐랄까 이게 기능을 합니다. 어린이들이나 가족 단위로 와갖고 이제 구매하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는 있긴 있어요. 그쵸. 사실은. 하지만 이제 뭐 KT를 굉장히 사랑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또 야구. 이런 자가즈 야구를 하시거나 운동을 네. 좀 하시거나 또는 자가즈 신발 너무 신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 어떤 분들 이 자가즈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 정도는 구매해서 신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정말 이거는 정말 명품이에요 신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트레이닝화잖아요. 근데 밑창 여기도 아웃솔이라 그러죠 여기가 네. 이 아웃솔 부분도 굉장히 튼튼한 저기 소재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약간 장인들이 만드는 신발이잖아요.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1950년부터 제작하는 회사니까 거의 70년 지금 70년 됐죠. 네.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안 맞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날은 이거 끼었는데 다음 날은 다른 거 끼고 막 이래요. 자기 네. 안 맞으니까. 근데 신발은 신는 사람들 자가진 신는 선수들 계속 그거 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야구용품이라는 주제에 제일 가까운 브랜드라서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28만 원이면 여러분 이거 진짜 득템입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러브입니다. 이제 글러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외야 글러브하고 내야 글러브인 거죠. 입수부가 되게 크다 이거는. 내피를 뺐어요. 그래서 그래요. 털을 뺐어요. 뭘 빼요? 내피 털. 아, 그러네. 양모를 뺐어요. 왜 뺐어요? 메쉬로 처리했어요. 메쉬? 네, 아, 메쉬로. 그 냄새나고 좀 그런 것들도 있고 이게 좀 새로운 시도? 아, 시도네요. 네, 제 맘대로 하라고 그래갖고 깔롱 부를 수 있는 거 다 부렸습니다 일단. 네. 외피는 세무가죽. 세무가죽 했고요. 우라가와. 네, 그 가죽으로 사용했고, 일단 패턴 자체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11.75 네. 패턴에 이제 내야, 외야는 12.75 섞어서 사용했어요 가죽. 아, 이거 저거. 그러니까 실제로 공작이니까 거기서 바로 제작이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가죽들을 대보고 이제 가장 어색하지 않은 색깔로 그 자리에서 배색을 바로. 아니 근데 배색이 너무 이쁩니다 지금. 이거는 뭐 너무 예쁜 글러브라서 사실은 이런 게 야구광희 씨의 약간 뭐랄까 장점 아니겠어요?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좀 이렇게 이런 배색 이쁘게 잘 넣고 뭔가 그 느낌들을 아니까. 자주도 K2E즈 로고도 스펀지. 아, 스펀지예요? 네, 바로 올라오고. 그래서 한 다섯 번 수정했던 것 같아요. 이 두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두께감 있게 보이려고, 입체감 있게 보이려고. 그러네. 가죽은 아메리칸 스티아. 아이들. 근데 이거는 사실 쓰기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해요. KT위즈 팬이라면 이 글러브 하나 사가지고 들고선 여기 맨날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나름 느낌인데. 네, 네. 이렇게 좀 한시적으로 제작한 거라서 대충대충 안 하려고도 했고, 마감 같은 거 보시면 다른 글러브들이랑 좀 많이 마감도. 맞아요, 맞아요. 네, 마감에 되게 신경 썼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디서 파냐면요. 네, 여기 어디죠? 위즈 메인 게이트. 네. 올라가는 바로 옆에. 오른쪽. 이렇게 돌면은. 오른쪽. 네, 이렇게 돌면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샵이 있습니다.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들었어요. 네, 새로 만든 거. 새로 만든 거. 새로운 게 많더라고. 네. 협업하는 브랜드들만. 아, 그러니까 입점해서 이렇게 만드는. 지금 아직 다 입점이 안 됐어요. 그래요. 역시 쇠핑의 냄새가 좀 납니다. 일단 여기 희한한 게 있습니다. 향수입니다. 그냥 향수가 아니야. 선수들이 조향 과정에 참여해서 만든 향수인데 1차로 먼저 강백호 선수부터 시작해서 박경수, 홍재균 선수가 참여했고. 알죠. 무슨 과일 냄새 나네. 네. 이거. 우와. 강백호 선수가 이런 향을 좋아한대요. 애기 애기들 것 같아. 달콤한 향을 애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네. 역시 이제 갓 20살 된 강백호 선수가 이 향수를 뿌리고 클럽에 가서 너무 달아서 몰려들지. 클럽에 가서 벌들이 오게끔만. 진짜 이건 너무 달. 나도 이거 명품.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런 향수 냄새. 역시 나이 좀 있는 사람 냄새. 또 누구 거 있어요? 황재균 선수 것도 궁금하다. 나 혼자 산다 해 나가면 갑자기. 네. 노래 못하는 야구 선수. 그러니까 그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아, 노래 못하는 냄새 나네요. 되게 포근한 향이 나요. 네네네. 아, 저는 황재균 선수께 제일 좋아요. 저도 지금까지 제일 좋아요. 뭐라 그랬지? 다운이 약간. 예, 맞아. 자, 너 이쪽으로 오시죠. 오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요즘 스테디셀러. 이거 뭔데? 선수 담요. 담요. 우와. 아, 야구장에서 좀 추우면 이렇게 덮고 있으라고? 괜찮다. 진짜 엄청 잘 팔린대요. 아, 그래요? 강백호 선수께 품절 났죠? 네, 지금 품절. 솔드아웃. 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의 글러브와 메인 글러브와 신발이 있습니다. 와, 씨,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25만원, 28만원 신발 파우치들도 같이. 이거 사면 주는 거죠? 네, 사면 번들로 나가요. 이거 보이시죠? 스피커요? 블루투스. 이유가 진짜 많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아, 그래요? 잘 나와요, 음악. 1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야구공 스피커. 이런 건 기념할 만하죠, 지금. 그 다음에, 야구공 씨 가방도 있네? 노학수. 로하스 선수가 그렇게 좋아하는 가방. 네, 로하스 선수 이름을 이렇게 하나 만든 거죠? 노학수. 노학수. 닉네임. 이거 파는 거야, 지금 가방? 네, 지금 여기서 팔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건 얼마인데? 55,000원씩. 이거 싸다, 이거. 55,000원이면 되게 싸네. 솔더백이요. 여행, 저 출장 갈 때나 그냥 이럴 때 캐리어 작은 거 들고. 55,000원이면 엄청 싸네. 자, 그 다음에 언더셔츠 이런 것들이 있네. 이번에 뉴발란스 언더셔츠. 뉴발란스 언더셔츠 좋다. 이거 얼마예요? 54,000원. 네. 입점했어요, 뉴발란스가. 뉴발란스가 입점을 했습니다. 간지다. 야, 이거 언더셔츠 되게 멋있게 나온다. 메이저리그 선수들 입는 거. 멋있다, 이거 되게. KT위즈 로고도 박을 수 있답니다. 금번호 같은 거 뒤에 박을 수 있어요. 우와. 이거 좋아요. 저도 처음 들어요. 멋집니다. 이런 뉴발란스 옷들 같은 거,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유니폼도 판매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름 다 박아주죠? 아니면, 네, 다 박아줍니다. 이름 다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디서 파는지 궁금하시면 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야구장에서 입장 전에 오른쪽 보시면 빨간 컨테이너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시그네처 모델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25만 원짜리, 28만 원짜리 신발, 25만 원짜리 글러브 이렇게 해서 두 종류가 나온 건데. 얘는 데코예요? 아 이거 저기 굴러다니길래. 네, 데코. 아, 오케이. 이거는 되게 기념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가 프로야구 구단과 협업을 해서 시그네처 모델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그 구장 안에서 팔고 있다는 거. 예, 일단 그것도 굉장히 지켜볼 만한 어떤 주목해볼 만한 일이고요. 그거를 리뷰하겠다고 여기까지 들어온 우리도 지켜볼 만한 일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올 줄 알았어. 어,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 야구장을 열어줬다는 것도 되게 기념할 만한 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여기 와갖고 맨날 구경하고 뭐 저기서 물 맞는 거 그때 맞아, 작년에 맞아. 작년에 우리 물 맞는 거 했었고 전광판에도 나와서 야구왕 씨 덕분에 KT위즈하고의 어떤 인연이 되게 그러니까 아, 좋은 이베필드에서 서포트 아 씨 이거 얘기 안 했네. 이베필드 여러분 이베필드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옷 닭피디 네, 입고 뭉자도 입고 다 입었습니다. 허버나 사랑해요. 허버나 사랑합니다. 네, 네. 앞으로 몇 벌 더 보내줘. 이거 계속 어디 너무 좋아 이뻐. 어디 나갈 때 맨날 이것만 입고 나가. 이뻐 어, 너무 좋아요. 약간 꽃가 옷을 입는 꽃가 네, 꽃가 옷을 입는 사복 네. 사복 꽃가 뭐야 사복. 아 이것도 주죠 참 요거 네. 요거는 예, 사면은 파우치 같이 입니다. 요거 보시면 야구공이츠 KT 위즈 자연가지 협업 예, 콜라보 돼 있다고 예, 티 내갖고 이렇게 네. 박아놨습니다. 티 완전 냈습니다. 티 예. 미친 듯이 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리뷰를 또 오늘 여기서 해봤습니다. 네. 어, 누구도 못해본 야구장 안에서의 리뷰. 왜야? 아, 운동이 왜야? 천연잔디 위에서 하고 있는 리뷰. 네, KTV즈 구장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 야구원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원에는 야구원의 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